저희 유니티짱입니다. 아마 이 버전은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아직 모르실 것 같은데 유니티짱이 새로 리뉴얼 했습니다. 그래서 HDLP 버전과 ULP 버전의 리뉴얼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HDLP 버전의 뮤직비디오라고 표현한 게 맞겠지? 근데 얘는 근데 보니까 그 원래 유니티짱 그 SD 버전 되게 귀엽잖아요. 얘도 근데 SD 버전 만들면 어떻게 되려고 궁금하네요. 귀엽겠지 뭐. 전 유니티짱 버전만큼 예쁘게 나오려나? 약간 좀. 근데 뭐 SD로 돼도 이쁠 것 같은데. 사실 보신 것처럼 완전 실사라기보다는 좀 피규어 같은 느낌. 완전 사람 피부보다는 좀 밀랍 인형 말고. 어쨌든 그런 이거 잘 표현해야 돼서 잘못 표현하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완전 사람형이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만화형도 아니고 뭐 중간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카툰 스타일이긴 한데 이게 플랫하다기보다는 양감이 굉장히 강조된 약간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예, 메타 느낌이지만은 덩어리감이 되게 되니까 전에 유니짱에 비해서 훨씬 강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아마 HDLP 때문인 것 같아요. HDLP가 재질을 풍부하게 되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지금 스케터링 느낌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유니티 추안이 아니군요. 이제 유니티 추안이 맞습니다. 유니티 CHAN. 예. 유니티 짱? 뭐 아무튼 것 같아요. 나는 이쪽이 더 마음에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을 제가 자꾸 유니티짱 가지고 제가 막 목캡하고 막 그렇게 너무 유니티짱을 괴롭힌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안구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이킹 필름을 가져왔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의 메이킹 필름이에요.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게 사실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에 유니티짱이 출연을 했거든요. 그때 배우래요. 정확한 이 배우분의 이름은 제가 일본어를 못 읽어가지고 그런데 실사는 관심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래서 유니티짱은 남자가 아니고 남자가 목캡한 게 아니고 여자분이 목캡한 거라는 꿈과 희망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꾸 유니티짱 가지고 목캡한 거는 제가 그냥 데모용이고 실제 배우분이래요. 예쁘다. 성함을 좀 알아올 거예요. 고우시죠. 아이돌이나 아니면은 최근도 약간 일본 하이틴스타 그런 느낌 있어. 되게 말랐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진짜 실제 영화가 개봉이 됐었는데 그때 뭐 컨셉이 그런 거예요. 이제 가상 캐릭터가 주제가 되는 그런 영화인데 아무래도 버츄얼 유튜브라든가 가상 연예인이라든가 그런 일본에서는 이미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주제로 한 영화래요. 그때 실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분이 목캡을 해서 춤을 추고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가 크기가 너무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이거 하지 말라니까.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도 참 대단한 게 보통 이런 경우에 배우들 같은 경우는 대역 쓰는 경우도 많은데 직접 그 연기하시고 이렇게 목회까지 했다는 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HDLP 버전과 ULP 버전의 지금 일러스트를 보고 계시고요. 참고로 이거 지현님 노트북 바탕화면이에요. 되게 이쁘지 않나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사이트를 유니티짱 전용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유니티짱 전용 사이트가 있고 물론 일본어예요. 일본어인데 웬만한 건 다 그냥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한국어로 하면은 이렇게 좀 어색한 한국어긴 하지만 잘 나옵니다. 잠깐만 공유해달래요. URL 복사해가지고 내가 할게요. 그냥 구글에서 유니티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 사이트로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 프로젝트명이 써니사이드업이에요. 그래서 써니사이드업 ULP 버전이 있고 써니사이드업 HDLP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계란 후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밍 산뜻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ULP 버전이고 지금 HDLP 버전입니다. 이거 아마 캔디 락스타 프로젝트는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모션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HDLP로 만들어져 있고요. 당연히 HDLP의 그 기본 머티리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쉐이더를 추가로 제작했거나, 물론 이 특수효과 같은 거는 쉐이더 그래프로 제작을 한 거고요. 그 외에는 기본 머티리얼을 이용하고 있고, 기본 쉐이더를 이용하고 있고, 이렇게 재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보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렌드 쉐입도 다 들어있어요. 물론 이거 아이폰에 직접 연결해 줄 수 있는 52가지 키는 아니에요. 52가지 키는 아니고, 그래도 뭐 만화적인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쁘다. 이쁘지. 피부 표현 괜찮네. 그리고 혓바닥도 메롱 메롱 이렇게 혓바닥도 다 있고요. 표정들은 웬만한 표정들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실제로 출연했던 그 립소스를 가지고 배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윈티짱을 가지고, 그리고 이거 휴머노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모캡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물론 윈티짱은 다 상업적으로도 쓰실 수 있고요. 물론 이 사이트 가서 그 라이선스를 보시면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도박이라든지 섹슈얼 이슈라든가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쓰면 안 될 만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머리 묶은 느낌도 괜찮죠. 이것들 다 스프링본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프링본을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스프링본이 문제는 일본어예요. 이 시스템이 일본어로 돼 있어 가지고 이를 모르시면은 조금 살짝 막힐 수는 있어요. 근데 웬만한 건 다 영어로 돼 있고, 그래서 영문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근데 아무래도 일본 직원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고객분들이 거기 일본 현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영문화에 대한 이슈가 막 그렇게 프라이티가 높진 않아 가지고 생각보다는 좀 더디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쉐이더가 근데 이게 HDRB 쓸 수나 아니면은 따로 릿 아 그냥 리, 아 그냥 HDRB 리 쓰고 있네요. 그리고 대신 요 특수 효과, 이 셔츠에 있는 LED 효과, 이거는 쉐이더 그래프로 따로 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이 패키지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셔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쉐이더 그래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냥 뭐 타이밍 맞춰서 발광을 돌려주는 그런 간단한,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네. 근데 이거 코드로 하면 간단한데 이게 노드라니까 이게 그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타이머로 해가지고 타이머로 해서 여러 관리를 만들어 놓고 코드로 안 간단하겠네.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 한꺼번에 발광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적으로 쫙 흘러가면서 발광하면서 흘러가는 식으로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뭐 갈래가 간단하긴 한데 결국 타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거 타임에다 0 곱하고 2 곱하고 1 곱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타이밍 다르게 하고, 뭐 그래서 노드가 좀 많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이 이미션 컬러를 계속 깜빡깜빡 거려주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쉐이더 그래프로 제작된 이런 쉐이더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URP 버전 같은 경우는 카툰 쉐이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유니티짱 툰 쉐이더가 있잖아요. 이 유니티짱 툰 쉐이더를 URP 버전으로 포팅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쉐이더 같은 경우는 사실 유니티의 URP 기본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쉐이더는 아니고요. 이건 따로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어쨌든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용으로 유니티짱 툰 쉐이더가 포팅돼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를 받아보시면은 패키지 매니저에 추가가 돼 있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검색이 안 될 거고요. 유니티짱 툰 쉐이더 UT짱 툰 쉐이더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 버튼 눌러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커스텀하게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주고 패키지 매니페스트 파일 봐가지고 그거 이 부분만 카피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인디벨로먼트라고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인 루트로 배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일본 지사에서 URP 버전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것도 조만간
정식으로 패키지 매니저에 포함될 예정이고요. 그때는 베리파이드 드로우가 아니고 프리뷰 버전을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프리뷰 버전에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베리파이드랑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노트북 아직 적응을 다 못했어.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젝트 둘 다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HDLP의 그녀와 ULP의 그녀, 실사 버전의 그녀와 카툰 버전의 그녀가 배포가 되고 있으니까 뭐 다들 받아서 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유니티장이 새로운 유니티장 업데이트가 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업데이트는 아니고 한 소식? 새로운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티장을 이용한 게임이 출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트레일러 영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볼륨 같은 거 좀 조절. 정보야のくせに 気づかなかったのか? 아마 유니티장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작품 만든 거 한 번쯤 전에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캐릭터를 부트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보시면 느낌 되게 괜찮아요. 액션성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유니티 일본 지사에서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다른 개발사에서 만든 거예요. 다른 개발사에서 만들었고 뭐 당연히 저 SF 제작 같은 거 일본 지사가 조금 도움을 줬는데 어쨌든 핵심 개발은 본격적인 개발은 개발사에서 직접 제작을 한 거고요. 그런 느낌이죠. 재밌어 보여. 메가맨보다는 롱맨?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상용 게임에도 유니티장 IP를 얼마든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몇 가지 제약사항만 빼면은 상용 게임에서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고 보통 수정해서 사용하는 걸 뭐라 그러지? 아무튼 재가공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원본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재가공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장을 몇몇 게임 같은 경우는 좀 DLC로 가끔 이벤트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